녹화 시작. 자, 풀스크린 켜고요.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게임은 매우 무서울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담력이 약하신 분들은 바로 영상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 건데 이거 뉴게임이랑 비기나 뜻이 비슷한데 뭘 눌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눌러봅시다. 여기 누가 있는데 로봇같이 생겼어요. 고전적인 챕터 1인가 보네. 챕터 2랑 3도 있나? 챕터 4도 있으려나? 그럼 4번째는 너랑 깨.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시야가 안 좋네요. 라디오를 킵시다. Authorities are yet to find the cause of numerous disappearances around Augur. 시안고요. 죄송해요. 여기. Bits are strongly advised to stay inside with the doors and windows locked shut at all times past 8 p.m. Rumors have spread that aliens are visiting Augur Lake. 여기가 Augur Lake 근처인데 외계인들이 놀러 온대네요. 그런데 냉장고 비우고 싶지 않으면 문을 다 잠그고 창문도 다 잠그고. 그렇대요. 일단 이쪽을 잠글까요? 닫혀 있네요. 그럼 됐고. 레프트로 뭔가를 주울 수 있어. 빡! 빨리 해야겠네요. 모두 닫아야 된대요. 창문이랑 벽이 닫혀 있고요. 안 열려요. 그럼 닫힌 거 맞네요. 이거 시야가 솔직히 너무 좀 아닌데. 시야가 너무 안 좋잖아, 이거. 이게 보여야 공포게임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여긴 창문 자체가 없네요. 문 닫아. 이 녀석아, 문 닫아. 뭐야. 하라고요? 잠깐만, 2층이 어딘데? 난 서양의 집구조는 잘 모른다고. 그것보다 불을 왜 이렇게 꺼놓는 거야? 오늘 불국이 날 행사도 아니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안 무섭습니다. 아니, 덜 무서워요. 여기 2층 계단 찾았네. 그것보다 나는 왜 혼자 있는 것일까? 여기네요. 이렇게 끌어와서 창문을 닫게 할순 없네. 자, 잠을 잘까요? S로 눈을 감습니다. 잠깐, 뭐야.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오, 엄청 잘 만들었어. 밤이에요. 서바이벌을 시작해야겠어요. 여긴 뭐지? 왜난 여기로 들어와서 이런 꼴을 당하는 건가? 여기 틈이 있네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게임인지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외계인이 놀러 온다는 얘기는 들을 것 같은데, 외계인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지금 나는 뭔가 계속 헤매고 있고, 저기 뭔가 있다, 빨간 거. 어디로든, 이것이 바로 전설의 어디로든 문인가. 열쇠, 망할 놈이 열쇠. 왜 항상 공포게임인 열쇠 있는. 잠깐, 나 키가 작아진 것 같은데. 소름. 이건 절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소름. 열쇠. 아주. 점프. 좋아. 이걸 끌어옵시다. 자, 됐어. 다시 해볼까요? 잠깐만.
열쇠를 휘둘러. 무슨 소리지? 이제 가볼까요? 어디로든 문으로. 뭐야, 왜 막혔어? 아, 얘 길을 잘못 들어. 아니, 잠깐만, 이거 전개가 아오니인데? 뭐야, 뭐야. 그러니까 여기로 가보라는 거죠. 위로인가? 아, 이쪽 길로 가면 되겠구나. 아, 뒤에 바람이 진짜 춥네요. 창문 괜히 열어놨다. 아, 왜, 뭐 뒤에 보고 있어? 빨리! 에스로 눈을 감고 잡시다. 절대 지금 일어나기 쉽지가 않은 시각이야. 아니, 아니, 에스로 눈을 감고 자는, 자라, 자, 어? 잠이 안 옵니다. 일어납시다. 김 한 장을 씹으면 뭔가 좀 낫겠죠. 일어났어요. 지금 몇 시지? 이 사람은 어떻게 잠깐! 잠깐, 너무 추워서, 문 좀 닫고 올게요. 돌아왔습니다. 아, 여름인데 왜 이렇게 추운 걸까? 다시 자면 안 되나? 됐어. 그래, 자는 거야, 잠. 잠을 자. 잠을 자. 아이씨, 잠이 안 와. 알았어, 나가면 되겠다.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싫으니까 이쪽으로 가자. 이쪽 막혀있던데, 아씨, 공포게임 괜히 한것 같아. 잠깐, 누구 있어? 누구? 어이, 누구 있어? 야! 아, 이럴 때총 들고 나가야 되는데. 기반이, 집이 거지라서 총이 없어요. 어디서 들려오는 걸까? 불을 켭시다. 소리가 끊겼어요. 잠깐만. 현관문이 열렸다고? 이제 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 아이고, 무서워요. 일단 불을 켭시다. 아, 이쪽 어두워서 문을 닫아요. 아이씨, 이런 곳에 외계인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냥 다 루머일 뿐일 거야. 아, 불 켜고 가자. 전기세가 아깝지 않, 그래도. 공포야, 그니까. 악몽 꾸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김한 장을 더 뜯, 벌써 채터 춥네요. 생각보다, 잠깐, 창문 닫았는데 왜 이렇게 추울까? 이래서 사람들이 여름에 공포게임을 하는 것이고.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가? Open the door. 컵 있네요. 연필. 연필 의자 의자 휴. 얜못 던지네. 에이, 덤으로. 그러면 대용품을 다른 걸 덤. 컵을 가져가면 괜찮겠죠.
아, 형정증 작동 안 하나? 아, 지금 이게 켠 거일지도 있겠네. 뚜뚜뚜뚜. 아, 뭔가 나올까 봐 무섭단 말이야. 이쪽길로 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갑시다. 갑자기 이쪽으로 가기 싫어졌네요. 이쪽으로 갑시다. 오픈더, 어? 아. 문이 열려요. 여긴 뭐 하는 데일까 하나. 또 미로는 아니겠지. 창고. 별거 없네요. 이거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 나 혼자 얘기하는 거 차라리 뭔가 갑툭튀가 나오는 게내 건강엔 안 좋지만 사람들 재미에는 좋을 것 같아. 뭐야? 엄마가 도착했다. 어서 일어나, 안 그러면 짝 스매시. 꿈이었구나. 진짜 이상한 꿈이었어. 불을 켜자. 아이, 잠깐, 불을 켜자. 김한 장을 더 씹자. 추워. 만약 VR로 이 게임을 한다면 얼마나 더 무서울까. 영혼이 빠져나올 만큼. 지금 시각은 9시? 9시. 나 얼마나 작죠? 생각보다 조금밖에 안 잤네. 혼자 사는 집인데 너무 쓸데없이 넓은 것 같아요, 여기는. 뭐야. 안에 있어라. 아이씨, 문다 닫아놔. 나 2층으로 돌아가자. 아이씨, 빨리 좀 자고, 그냥 꿀잠 자고 싶은데 왜 굳이 저런 이상한 꿈을 꿔서 나를 깨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왜 계속. 아이씨, 문을 제대로 안 닫히고. 자, 닫혀. 클로즈더. 됐어. 불 끄고 자자. 이번에 제발 이상한 꿈 같은 거안 꼈으면 좋겠. 오, 초등학교 친구가 오랜만에 스카이프에 접속을 했네요. 동창. 또 꿈인가? 긴 함장을 더 뜯으면서. 여기 컵이 있고, 연필도 있고, 의자도 있네요. 선풍기도 있고. 아, 또 뭐야, 실험실인가? 오픈 더 도어. 응? 여기 아래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진 않겠네. 보사 적고. 배터리 다 됐고. 개다. 공포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었어. 다른 사람을 할때 보는 건 뭔가 별로 무섭지도 않고. 야, 이걸 뭐 소리를 지르다니. 아이씨, 이것도 안 열려. 다른 사람들 공포 게임 하는 거볼 때는 야, 이걸로 소리를 이렇게 이게 무서워라고 이렇게 깔보던데 직접 해보니까 진짜 무섭네요. 그냥 이 생각만 합시다. 어차피 이거 게임이니까 안 죽어. 누가 도와달래. 뭐예요.
갇혀 있다고요? 돈이 갇혀 있대요. 문이 방전 문의 파워가 나갔대요. 근데 방금 없어졌어요. 전수기가 끊겼어요. 이건 딱 보니 죽은 것 같. 아 잠깐 이걸로 문을 막을 수 있나? 아 밖에 나가기 싫어 무서워. 하지만 게임 진행을 위해서는 나가야 되는. 일단 갑시다. 어차피 이거 꿈이에요 게임 속에서도. 아 뭐야 꿈에서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아 여기도 부서졌네.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 사람. 와 씨 방금 또 소름. are you there? 살아 있었군요. Okay. The power box is down the hallway to the right of the room I'm in. 그러니까 there's something down here. I think my friend got eaten by 아 친구 먹혔어요? What thing is? 뭔가에 먹혔대요. 전원 버튼은 어딘가에 있대요. 오른쪽 방에 제가 있어요. 아, 여기 지금 닫힌 거네요. 전원 버튼 요건가? 아, 요거 아니네요. 뭐야. 전원 버튼 여기 있나? 아, 찾았다. 혹시 모르니까 문 닫아줍시다. 아, 프레디 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알 것 같아. 아, 닫혔네. 어서. Open the door. 이제 문 열릴 거예요. 문을 열어주러 가야겠죠? Open the door. 아 뭐야 죽었잖아. 아 여기 핸드폰이 하나 더 있네. 아니 잡으라고요 잡으라고. 오른손이 어디 갔냐고요. 괴물한테 먹혔어?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거였구나. 아 이쪽 문을 꼭 열어봐야 된다는 소리가 진행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아이씨 이딴 방 왜 만들었어? 문 왜 두 개야? 넌 아깝게 분명 이쪽 방에 아이씨 없네. 아 공포 게임 하면 말이 많아지는 이유를 알 것 같아. 또 계단이네. 왜 공포 게임엔 계단이 많이 나오는 걸까? 아 뭐야 아 튀어 일단 튀어 아무데로 가. 문 닫아. 여기 뭐야 뭔 실험실인가? 왜 항상 괴물이 나오는 건 과학실험실이 있는 걸까? 와, 통빈방. 이거 건데 진짜 안 끝나네. 아, 뭐 차라리 공포. 아, 또 오고 있어. 뭐야. 방금 까맣게 생긴 무슨 웃는 얼굴이 있었는데 갑툭튀 하기보다는 뭔가 일단 김 한 장에 씹어줍시다. 몸은 계속 소름이 돋는데 땀이 나요. 추운데 왜 땀이 나는 걸까? 와 옷장 안에 숨어 있으면 안 되나? 불이 킨 거나 안 킨 거야 또. 문이 닫히질 않습니다. 무섭지만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아이씨. 김 한 장을 더 씹어주고.
옆에 있는 귀여운 인형을 가려서도 응? 뭐야? 이삿짐 센터라도 왔다 갔나? 아. 뭐야? 아, 끝났네요. 갑툭튀는 커밍순? 완성이 안 됐다고요? 완성이 안 됐어요. 아, 완성이 안 됐네요. 챕터3는 나중에 만들어지나봐요. 근데 전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챕터2로도 충분했거든요. 뭐 어쨌든 갑툭튀는 없었네요. 하나 있긴 있었지만 그거 안 무서웠으니까. 아, 지금까지 사일런트 다크였습니다. 그러면 풀스크린 끄고